잠시 후 여러분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청동기가 사용됨에 따라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지방의 부족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군장이 출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력이 가장 강한 군장이 주변의 여러 부족 사회를 통합하여 점차 지배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였습니다. 고려 충렬왕 7년인 1281년에 승려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건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세계와 3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신단수 밑에 내려왔는데 이곳을 신시라 하였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로 하여금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다섯 가지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로써 인간 세상을 교화시키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고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간 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곰은 금기를 지켜 21일 만에 여자로 태어났고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가 곧 단군 왕검이다.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라는 부분에서 고조선의 지배층이 하늘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선민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풍백, 우사, 운사의 존재는 고조선이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해서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을 살펴볼 수 있고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에서 두 동물을 각각 수호신으로 삼은 토착 부족이 존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곰이 환웅과 혼인한 내용을 보면 부족 간의 연합에서 호랑이 부족이 배제되고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과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는 왕검이 합쳐진 단군 왕검을 통해 고조선이 재정일치의 국가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랴오닝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범위는 청동기 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의 출토 범위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의 고조선은 지배자를 왕이라 칭하며 중국의 연과 겨를 만큼 강한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략을 받아 서쪽의 영토를 상실하고 수도를 왕검성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며 정치 조직이 안정되었고 왕권을 세습하였습니다. 건국 이야기에 나오는 풍백, 우사, 운사에 해당하는 관직은 농사와 형벌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가 발전하면서 왕 밑에는 비왕, 상, 경, 대부, 대신, 장군, 박사라는 관직을 두었습니다. 한편 여러 관직 중에서 상은 왕 밑에서 국무를 관장하던 직책으로 신분이 높은 귀족이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과 주민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에는 범금 8조라고도 불리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의 법이 있었는데 현재 아래의 세 가지 조항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 중국 한서를 살펴보면 고조선 사회는 계급 사회였고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존중하였으며 사유재산의 개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는
위만이 중국연에서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지만 이후 위만은 세력을 키워 기원전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철제 무기를 이용하여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이 발달하였고 한반도 남부의 진과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키며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고조선이 강성해져 중계무역을 통해 이득을 독점하고 흉노와 연결하여 한을 압박하자 한무제는 대군을 보내 고조선을 공격하였습니다. 우거왕이 다스리던 고조선은 패소해서 대승을 거두는 등 1년여 동안 완강히 저항하였지만 지배층의 내분으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기원전 108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한은 고조선 멸망 후 옛 고조선 영토 일부에 낭랑군 등 한의 군현을 설치하였습니다. 한 군현은 엄격한 법을 만들어 토착민을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법 조항이 60여 조로 늘어났고 풍속도 각박해졌습니다. 한 군현은 시간이 흐르며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으며 이후 세력이 점차 약화되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축출되었습니다. 고조선 멸망 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곧 부여, 옥저, 동해, 삼한의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